AI에게 물어본 퍼스널 펄럭, 선호하는 이유? 사람들은 자신의 퍼스널 컬러가 자신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선호합니다. 퍼스널 컬러 분석은 피부톤, 머리색, 눈색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결정하는 방법이지요. 퍼스널 컬러 분석을 받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퍼스널 컬러와 어울리는 색조의 옷과 메이크업을 착용하는 것이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조화로운 룩을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일치하는 색상 착용 자신의 퍼스널 컬러는 자신감을 높이고 사람들이 자신의 피부를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. 경우에 따라 사람들은 개인 색상이 더 돋보이고 개인의 스타일에 적합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개인 색상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색조에 이끌려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궁극적으로 퍼스널 컬러에 대한 선호도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문제이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컬러를 취하거나 입을 수 없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퍼스널 컬러 분석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퍼스널 컬러로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을 선택하기도 합니다. 왜 사람들이 퍼스널 컬러를 선호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첫째, 미모 개선. 사람들은 자신의 퍼스널 컬러와 일치하는 색상을 입으면 외모가 돋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. 퍼스널 컬러 분석은 피부톤, 머리 색깔, 눈 색깔과 같은 요인을 기반으로 개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둘째, 자신감 향상되는 색상 착용. 자신의 퍼스널 컬러와 일치하는 색상은 자신감을 높이고 사람들이 자신의 피부를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와 개선된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셋째, 자신만의 스타일을 돋보이게 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색상이 더 돋보이고 잘 어울린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 색상을 선호합니다. 각자의 스타일에 대한 퍼스널 컬러 분석은 사람들이 고유한 특징과 색상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색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넷째, 개인 취향.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퍼스널 컬러의 색조를 선호하고 그들을 더 매력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주관적인 문제이며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에 따른 것입니다. 다섯째, 간편한 코디. 자신의 퍼스널 컬러에 맞는 색상을 착용하면 코디하기 쉽고 조화로운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아침에 옷을 입을 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세련되고 잘 어울리는 외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사람들이 과연 왜 퍼스널 컬러를 선호하는지에 대해 다섯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AI처럼 현명한 선택을 권하고 싶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